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연에 앞두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 강연인데요. 부산에서 이번에는 합니다. 서울에도 한 갔다 왔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강연에 하니까요. 3시간짜리입니다. 핵심 필살기 80페이지 상당한 강의안 가지고 한번 훑고 지나가는 주식에 대해서 기본기 한번 닦아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여기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있죠. 방송 안내 밑에 들어가시면 안내 링크, 그러니까 다음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여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6분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홍보인지 한 이틀인가 오늘 3일째인가 그런데요. 6분입니다. 자, 장소 한정되어 있으니까 생각 있으시면 빨리빨리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방송 링크, 방송 밑에 어떤 링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다음 카페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흔들림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 갭 상승했던 시장 유지 못하고 밑으로 확 밀렸으나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끝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자,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한 두가지 정도, 세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은 240일 권역까지 20일 이상 쉼없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면 조정받는게 이상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피보나치 지지 저항대를 생각해 본다면 피보나치 지지대 여기 38.2% 권역인 2050까지 정도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서 한 20일의 절반 권역 정도인 한 10일 정도 적당하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정도 조정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고, 역시나 이틀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강하게 밀리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보류, 최후의 보류는 2012, 여기가 여기 상승폭의 절반 되는 권역이니까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자, 그렇다면 2050까지를 지켜내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반등할 때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10까지 좀 밀린다면 또 상당히 단기 박스권 좀 이루다가 방향 전환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000억 가까이 사주던 연기금이 이제 슬슬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200억 뭐 60억 이러니까 누적으로는 상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기관이 여기 인근 2100 정도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봐라 말씀드렸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보시면 3800억 그죠? 이거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왜 이리 좀 낯설죠? 그죠? 종목이 너무 신경 써가지고 중간중간에 보긴 봤습니다만, 그죠? 이거 막판에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 그렇죠? 이상했어. 제가 분명히 마감 볼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거든요.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야, 블록딜 내지는 그냥 막판에 그냥 3천억 샀습니다. 손 바뀌었어요. 기관하고. 야, 대박.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형들이 막판에 뭐 사줬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안 컸었는데 막판에 손바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뭐씩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코스닥은, 그죠?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사줬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선물이 오늘은 매도입니다만 누적적으로 보시면 저번 만기일 이후로
며칠 안 됐습니다만 2만 개까지 사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현물은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이고 선물로 계속 상방향에 대한 베팅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또 하나는 중국이 오늘 좀 출렁거렸습니다. 막판에 끌어당겼네요. 아, 요거죠. 죄송합니다. 0.89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밀고 내려갈 때 같이 좀 밀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좀 땡겼습니다만 중국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 음봉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내일이라도 반등 강하게 나와야지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이러면 중국 때문에 또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자, 니케이는 고점 부위에서 점점 내려올지 모르고 있고 지금 환율이 또 1200원대 터치를 또 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유로라든지 그 다음에 위안화, 엔화는 올랐다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같이 또 강달러 추세로 또 조금 변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옵션 시장 보시면 0.18% 상승 출발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소폭 82개약 매수해주고 있고요. 미국 선물상 아직까지 개장하지 않은 미국 선물상 보시면 자, 장중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27%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15% 상승 중입니다. 이거 보시면 미국 선물상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죠? 여기 임금 보면 후장 부위에 여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들어올리니까 같이 들어올리거든요. 자, 보이시죠? 여기 잘 반았죠? 자, 좀 흔들리면서 밑으로 깨니까, 그리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감했어요. 우리나라도 볼게요. 요즘에는 아주 똑같은 궤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빠졌다가 마지막 좀 들어올리니까 같이 들어올린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나라 옵션, 콜 옵션, 개인이 매수하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자, 주식 생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며칠간 여기 보시면 200억 가까이 샀어요. 저 오늘 손 좀 들었어. 그죠? 200억에 20%만 해도 40억입니다. 40억을 거의 외국인 다 그 매도를 때렸는데 내줘야 돼요. 20% 올라가면. 내주겠습니까? 어떻게 됐다? 박살을 냈습니다. 자, 여기 콜 옵션 282.5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1.3에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야, 0.3까지 빠졌어. 박살 냈잖아, 박살. 그죠?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67% 정도 박살 냈습니다. 그럼 200억에 67%면 얼마입니까? 130억, 40억 정도 박살 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메커니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간다. 자, 바람스틱님, 바람스탕님, 그리고 수진님 반갑습니다. 수진님은 오늘 운동하러 안 갔어요. 자, 이거 막판에 약간 올라와서 그렇지 올라와봤자 찔끔 0.51 이건 내 가격이거든요. 이미 달성 가능한 가격. 이거는 선물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 위에 보십시오. 마이너스 50%씩 막 있죠. 절반 이상 깨먹었어 벌써. 여기 위에 개인은 어디 투자 많이 한다? 여기만이에요. 여기 둘 다 까졌어요. 양방으로 까졌어요. 콜옵션은 올라갔다 확 죽으니까 올라가 있은 상황에서 확 죽으니까 빠지고 풋옵션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올랐다 빠졌으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메커니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옵션하고도 연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잘 움직인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진님, 좀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형들이 갑자기 막판에 3천억 샀다?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3천억 샀어. 여기 기관하고 손바뀜 했습니다. 일단 좋아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제 방송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좋다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되게 위태위태해요. 전일 장대 음봉이 너무 좋지 않고요.
자, 여기 20일 깨고 확 내려가면 완전 역별도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코스닥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아직까지 여기 밑에 지지권이 좀 남아 있는데 코스닥은 밑으로 내일 더 치고 내려가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포트폴리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 아무리 흔들려도 닥터K는 KMW 전일 그냥 적당히 끊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었고요. 자, 오늘 핵심은 기아차 되겠습니다. 기아차를 여기에서 팔아먹고 그죠? 자, 다 던지고 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받았거든요. 자, 내일 올라가면 또 수익입니다. 여기 이만큼 먹어내고 낙폭 피하고 다시 들어갔어. 올라간다면 먹고 또 먹고 또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밀려봤자 별로 걱정도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는가? 이 3개월 이상 기던 여기 박스권을 강한 장대 양봉을 돌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고점 인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렸거든요. 여기, 그죠?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밑으로 무너진다? 그럼 모양이 너무 웃겨요. 그죠? 자, 기관도 계속 사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사들어오다가 조금 최근에는 손바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닥터K가 봐왔던 주식은 이렇게 긴 행보를 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거리랑 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박스권 좀 이루다가 밑으로 처진다. 그게 이때까지 제가 봐온 확률 높은 주가의 행보입니다.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더 처져도 더살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또 줍줍줍. 46,600원권에 주춤하면 일부 꺼내내고 돌파하면 더 들고 가고. 그 전략이에요. 참고를 하시고. 요 규리 어떻게 했어? 오빠가 아침에 처지면 던지라 그랬는데 던졌냐 안 던졌냐? 던지고 던졌어. 오늘 던졌으면 큐리가 이제 2개월 차니까 다시 못 받아 넣겠지. 그지? 던졌다. 잘했어. 일단 던진 것까지 잘했어. 그럼 내일 아침에 지가 또 가봐요. 여기 인근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가도 가거든. 그러면 여기서 오빠가 사 이러면 또 사면 돼. 아유, 나 미치겠다. 아하, 기아차 창고. 아이고, 참. 그지? 알려줄 거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진님이 지금 우리 유료방 회원이거든요. 필승님하고. 그죠? 방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참,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잘 없을 텐데. 그죠? 그 대신 장중에 못 보잖아, 장중에. 장중에 오빠의 의견을 못 들으니까 그게 매우 매우 답답하지? 응? 자, 하이닉스. 자, 뭐 어저께 쫄아라 그랬습니까? 던져라 그랬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101, 그죠? 프리더스 101.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 전고점 따위 겁안 냅니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강하게 여기 전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개 답답. 아유, 미치겠다. 어제 기아차에 들어갔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죠. 닥터케이가 기아차, 기아차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실컷 먹고 끊고 나오고. 어저께 들어가가 희한하죠. 닥터케이 끊고 나면 빠져요. 희한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썩님은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고 내일 올라가면 썩님은 본전 겨우 되는데 우리는 먹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깐죽대는 거 아니고요. 그걸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다음 카페에 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송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 했으니까 앞으로 자주 들어오시고 여기 방송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재생 목록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차근차근. 그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그리고 주식 생초보, 주식 기초 강의, 이런 거, 어디 내놔도 부끄럼 1도 없을 아주 엑기스만 순차적으로 딱 해놨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현재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6명 봤다고 표하고 이러면 많이 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득됐으면 득됐지, 손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 닥터케이 거기도 표하더라. 아주 올려주더라, 의견. 한 번씩, 오전, 오후 한 번씩 보면 도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 오늘 또 샀어요. 자, 여기가 죽을 폼이 아니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려볼까? 여기 사서, 여기서 16% 먹고 던지니까 죽 빠졌어. 이날 바로 삽니다. 6% 또 패스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추가, 추가. 이거 풀로 실렸거든요. 올라가면 또 좋아 죽는 겁니다. 그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올라갈 확률 70% 이상이다 생각합니다.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야, 이거 하이닉스 괜찮네. 딱 이렇게 생각 들 겁니다. 그죠? 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번. 아니야. 뭔 소리. 차트 개떡이라서 밑에 빠질 것 같다. 2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1번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죠? 내일이라도 가는 놈 간다 해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이렇게 푹 올라가고, 나머지 조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썽님은 어저께 기아차, 혹시 TV 방송에서 기아차 노래 불러서 샀다, 혹시 어제나? 맞다, 아니다, 아니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샀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닥터케이가 사고 난 다음날 인근에 방송에서 나옵니다. 항상.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기아차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미리미리 딱 사놓으면 올라가면 그 다음 방송에서 나와요. 그래 뒤차입니다. 뒤차 일종의. 일종의 뒤차라고요. 뒤차. 예? 그것을 이렇게 미리 알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미리미리 사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미리 사면 안 되는데 인접한 자리에서 딱딱딱 사니까 승부가 바로바로 나요. 거의. 그죠? 현대건설도 얼마나 잘 들어갔는데 여기 딱 들어갔어요. 그럼 하루 이틀 가다가 푹 날랐습니다. 그죠?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야,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서 던지기로 유명합니다. 유명. 하이닉스 팔고 샀다고요? 하이닉스 팔고 기아차를 샀으면 기아차도 하루 이틀 고생하고 좀 돌아서긴 돌았을 거예요. 아마 본인 가격 이상은 가지 싶은데 완벽한 타임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왜 던진 줄 알아요? 여기 왜다 던진 줄 알아요? 시장 판단.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여기 꼬꾸라지고 막 있는데 던져야죠. 쳐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딱 꼬꾸라지는 순간 다 던져. 그죠? 다 던져. 그리고 2%짜리 안 두드려 맞아요. 2%짜리 안 두드려 맞고 딱 여기서 들어갑니다. 지수 모양하고 똑같아요. 볼래요? 볼래요? 딱 여기 사! 딱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밀렸는데 추가. 그죠? 지수하고 연동되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매수 포인트는 거의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석정님은 제가 조금 아이디 말씀해달라니까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전 궁금한 거잘못 참거든요. 옆에서 저 혼자 보겠습니다. 로그인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제가 봤어요. 일부러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 좀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내가 봐도 본인이 판단해도 거의 뭐 퍼펙트하다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도 이거 전고 좀 뚫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순환매 형식으로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발음 조금 안 정확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혓바닥이 옆에 찢어졌어요. 조금 아픕니다. 혓바닥이. 그래서 이 혓바닥이 생명인데 그죠? 투머치 토크인 닥터케이로서는 혓바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옆부분이 찢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잘안 돌아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입옆도 조금 찢어졌어요. 아유 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큐리야? 저는 썩창 해놨길래 욕하나 썩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창승님 이제 똑바로 불러드릴게. 자 여기 전고 좀 올라갈 확률 높아요. 그죠? 자 여기랑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안 좋아가 확 무너졌거든요. 자 추세 좋게 가던 종목 큐리 한 번에 무너진다 아니면 반등이라도 한번 한다
반등이라도 한번 한다 2번 아니야 한번 무너지면 끝이야 1번 남겨봐봐. 공부를 최근에 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 여기 확 무너지면 원래는 안 좋은데 이 추세 그래도 좀 좋게 갔거든요. 대번에 추세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잘 갑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요. 그죠? 올라갈 겁니다. 많이 전거 좀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4일 연짝으로 기관 내국이 쓸어 담았어요. 오늘은 기관이 좀 던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외국인 뭐 멈추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가 그냥 카톡 하는 회사 아닌가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광고도 붙여가지고 광고 수입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됐으니까 한국 금융지주하고 잘 어떻게 해서 대주주 가는데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증권사 인수 그건 좀 주춤합니다만 그리고 블록체인 계열사 편입 그리고 택시회사 인수 콜 대리운전 자 전방위적으로 인프라를 깔아놨다 이겁니다. 4천만 명인가 가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카톡을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카톡 안 깔려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깔려있거든요. 솔직히 닥터케이는 이런 수익구조로 갈 걸 어느 정도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통화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쫙쫙 깔아놓고 나중에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수익구조 전환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택시 콜도 좀 있으면 이제 콜비 받고 더 우선적으로 받으려면 카카오페인가 그걸로 결제하면 더 빨리 떨어지고 막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인프라 구축되고 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뚫고 올라가면 또 줍줍줍 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여기서 15만 4,500원 사서 17만 찍힌 거 보고 16만 6천원에 팔고 그죠? 하루 패스하고 그 다음날 다시 사서 또 여기서 팔아먹고 도합 한 10%에서 12% 제대로 한 분은 팔고 나니까 빠졌습니다. 다시 20일 지지권에 사 들어갔습니다. 16만 9,500원에 사 들어가고 16만 7,000원에 뭐 사고 했으니까 그죠? 평균 대충 한 18만원 이 정도 선으로 보면 될까? 16만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돈 천원 빠지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21선을 깨는지 아니면 위로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침 방송에 그러니까 출근길 10분에 오늘 손절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이거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이라 하면 큐리 잘 들어나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자 여기 보면 밑으로 처지면 하락 추세 완전 전환. 그것을 업고 예상을 업고 기본은 빠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으로 안 움직여요. 지금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항권에도 막 돌파하고 이럽니다. 왜?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큰 세력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정석적으로 안 갑니다. 드세요 하고 편하게 안 준다고요. 막 흔들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 빠지기가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이제 내일 공방이 아마 치열하고 진짜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만 봐서는 그죠? 밑으로 쳐졌다 이러면 김샜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6만원권 정도로 쳐지면 손절하고 나올 겁니다. 16만원에서 반등 나오면 적당히 좀 더 버틸지 몰라도 그래 봐야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5% 미만 손절입니다. 뭐 30%씩 마이너스 안 끌고 와요. 그죠? 끊어버립니다. 여기 밑으로 빠지면 실패입니다. 일단 그러나 여기 16만원권 있죠. 16만원권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못 넘어갔다가 넘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안 밀리고 바로 20일 지지하면서 위로 60일을 돌파하면 좋은데 딱 붙었다 이거죠. 변곡점입니다.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8만 18만 5천건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외국인 형들이 좀 사줬네. 그러나 셀트리온에 대한 중장기 들고 갈 만하다 그 의견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의견 드렸어요. 밑에 있지 않아요. 그 의견 드린 이유 위에 있습니다. 자 16만원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1등 아닙니까? 1등 그죠? 조정 많이 받았어요. 30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38만 5천 원을 찍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13만 원권까지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정 받았고, 이제, 바닥 탈피 징후 보이고 있으니까,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여기서 안 무너지고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자, 저점 권역이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요. 자, 램시마 SC 유럽 승인 권고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반사이익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바이오 쪽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신라젠도 그 앞에 임상 실패로 이제 한가 세번 두드려 맞고 그냥 빌빌빌 대고 있죠. 헬릭 스미스 임상 결과가 안 나오는 약물 혼용 때문에 그냥 점한가 두 방에다 또 두들 맞고 있죠. 나머지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쌈바는 분식회계 때문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뭐가 가장 살만합니까? 내가 기관 외국인이면.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닥터케가 그렇게 바이오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사라 사지 말라고 노래 노래 부르다가 이날 딱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바이오 바닥 찍었다 한 이유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권역들은 여기 앞전 권역에 많이 있어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그래 했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거의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죠? 그래서 반사이익 올수 있다. 뭐다? 기관의 외국인들 포트 구성할 때 바이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으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뭘 사놓겠냐 이겁니다. 이겁니까? 그죠? 비교적 안정적인 셀트리온 사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른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비중, 그리고 단가, 언제 샀는지 남겨 주십시오. 자, 비교적 이런, 전망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수익이 비교적 잘 나는 편입니다. 비교적 잘 나는 건 아니죠. 거의 퍼펙트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손절 딱한번 했습니다. 먹기를 막 60%도 먹고, 먹었다 하면 15%, 막 10%씩 먹는데, 2% 한번 딱 까졌습니다. 그것도 앞에 먹은 거 있었으니까 완전히 다 까진 건 아니지. 이거, 여기 깨지는 순간 던졌거든요. 안 던졌으면 3.7%대 던졌는데, 얼마 빠진 거 보이죠? 휴리 얼마야? 마이너스 6.5다. 그리고 오늘 비실비실. 그지? 3%더안 깨져. 그냥 탁 끊고 나왔습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 손절. 오늘, 셀트리온 10분, 그 손절이잖아. 공부했다고 해놨던데. 형! 요 블로그, LG전자 고점 매수하면 어떡해요? 그죠? 100%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LG전자는 마이너예요. 마이너.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이저예요. 일단 좀 이따 보고요. 자,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자, NC소프트 이거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닥터케이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머리에 그냥 세뇌가 돼요. 세뇌가 나쁜 세뇌? 아니, 너 좋은 세뇌. 여기를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강하게 깨면 안 돼요. 그러나 뭐? 비교적 추세 좋게 타고 간놈한 번에 안 무너진다고요. 반등하면 나오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여기 위로 한 단계 더갈 것이고 여기가 한 번에 다 넘어가진 못할 거예요. 왜? 여기 깨진 추세거든. 자, 요 뭐? 큐리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집중했는지. 요거 뭐? 무슨 라인? 아, 요거까지 해주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적어놓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60일에 지지하면 살 거라고 미리 딱 뽑아놓고 여기 딱 뽑아놨다가 딱 오길래 샷!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미리미리 살 종목도 요요요 딱 대기하고 있잖아. 요거 딱 보고 딱 산다니까요. 미리 뽑아놓고 700개씩 되는 거 자자자자자 돌려보고 추세 살아있는 거뭐 오른쪽 위로 가는 추세 살아있는 것만 해. 밑으로 꼬꾸라진 거안 해요.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우상향하는 거 아니면 안 해. 그죠? 셀트리온 이런 거는 업종 1등,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거 업종 1등은 한 번씩 해. 이거는 해줬지. 왜? 트렌드가 우리나라 시장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트렌드 아니고 트렌드 이렇게 해야 되죠. 트렌드가 낙폭 과대에 따른 그죠? 그런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돌아가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퍼펙트.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그 해상도를 조절을 해봐. 오른쪽 위에 해상도. 컴퓨터야 핸드폰이야? 핸드폰이면 여기 위에 해상도, 컴퓨터면 여기 밑에 톱니바퀴 해상도 조절 실시. 그래서 아, 평소하고 다르게 한 거 있습니까? 60일에 지지권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 장대 양봉을 세운 걸로 봐서는 그죠? 여기 돌파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약간 주춤은 할지 몰라도 올라타면 위로 전고점까지 노려보겠다. 노 프라블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 사 그랬습니다. 요것도 여기 딱 눌리면 사겠다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눌려주면 살 겁니다 했는데, 자, 계약 두 개 취소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에 좀 밀렸어요. 다른 조선주들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죠? 삼성중공업이 최고 차트 괜찮거든요. 올라타고 눌려주거든요. 이거 샀어요. 그죠? 여기부터 사들어가가지고 단가 뭐 그만한데, 그죠? 별 무리 없고요. 오늘 기관 내용이 좀 매도났네. 자, 선침해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아차도 실컷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다. 자, 그러면 LG전자 오늘 고점에 들어갔다. 이거는 또 다르네요. 차트가 760 말고 더 바꿀 수 있으면 더 높게 바꿔. 그리고 바꿨는데 생각보다 버벅거리면 760으로 비중 100%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크게 고점 매수로 하기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여기 샀다? 그럼 의견 드릴게요. 100% 사면 안 돼요. 100%. 자, 내일이라도 66,000원 여기 무너뜨리면 좀 별로 안 좋고요. 이 66,000원이 무너지면 여기 60일 권역인 6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000원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여기 깨지면 좀 줄이고 하면 좋은데, 여기 고점에서 100% 샀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60일과 20일을 돌려냈으니까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다. 65,000원 정도는 지킬 가능성 높고, 여기를 지지하면 좀 더 홀딩,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외로 위로 강하게 올라탄다? 그러면 69,800원이니까 한 7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아서는 상황. 그러나 1등, 2등은 상승 추세다.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습니까? 닥터 K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전자보다도 훨씬 잘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깐죽대는 거 아니고요. 추세를 잘 보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상향 추세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올라간 게 잘 올라간 게 더 잘 올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올랐는지. 그죠? 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입니다. 7배 올랐어요. 손도 못 대겠죠? 그죠? 딱 이렇게 손 댔습니다. 여기서 딱 됐어요. 그죠? 그리고 68%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가 또 먹어냅니다. 그죠? 그러한 증거 자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얼마나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하이닉스, 이 사람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차익 실현 본인 알아서 했고요. KMW. KMW. 그죠?
BMW. 이거 아니구나. 밑으로 안 내려가지? 자, 어쨌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BMW 하고 이런 부분으로 수익 되게 많이 났어요. 오늘 제가 홍님 글을 안 올리는 모양이네. 그래, 이상하더라. 홍님이 수익 좀 났거든요. BMW. 그죠?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셀트리온 얼마나 뭐 수익 났는 것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차익실현 두 번째. 380만 원, 130만 원, 200만 원. 그죠? 자, 닥터K는 증거를 항상 들이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라딘님, 반갑습니다. 요새 코가 좀 맹맹하네요. 제가 깝깝하고 더운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풍기를 아예 달고 살거든요. 지금도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코가 좀 맹맹하긴 맹맹합니다. 그래서. 알라딘님은 주부신가 보죠. 그죠? 설거지 하면서, 오늘은 이어폰으로 방송 듣고 있다. 어저께 그렇게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알라딘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알라딘님이 아마 KMW 들어가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저한테 남기신 것 같은데, 먹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들어갔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알라딘님은 강연에 못 오십니까?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부산에서 강연합니다. 바람 쐬실 겸 강연에 참석해 보십시오. 권유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잠깐만요. 자,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생각난 건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인증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성격 좀 그렇죠. 저 성격이 좀 그래요. 마음먹은 거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루고 이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장 열려있지도 않고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야, KMW가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 와.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잡주가 아니잖아요. 잡주가 아닌데 막 68%, 저 밑에서는 지금 아까 7배 올라간 거 봤죠? 근데 아직도 잘하면 더갈수 있어요. 이거 좀 처지면, 이건 20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딱 6만 7천 오면 한번 사볼 생각 있습니다. 이더 올라간다? 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짜. 자,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62만 원 오늘 마무리 됐고요. 자,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있으니까 해볼게요. LG전자 상담했고, 그리고 Paradise 19,000원, 20% 1년 전에 20%
주식 한 달 했다. 야, 그러면 진짜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겁니다. 야, 큐리야, 후배 들어왔다. 후배. 저 큐리 선수가 두 달 됐거든요.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주식한 지 두 달 됐는데 닥터K를 만났다. 거기에다가 닥터K 오빠가 이뻐해 주고 있다. 참 복 받은 거지. 복 받은 거지. 응? 참. 그죠? 아직 들고 있다. 아, 쉬는 날 애들 먼저다. 예, 맞죠. 애들 먼저 맞죠.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밑으로 꼬꾸라지 이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 경제에 홀, 아, 걔가 홀, 아, 애가 여긴가 여기서 이 꼬꾸라지는 초입에 추천하자마자 박살난 걸 봤거든. 그래서 아이고 참 저런 걸 추천하나 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진짜입니다. 이게 할만합니까? 이런 데가 추천할 만해요? 아니에요. 하락하거든요. 걔 박살. 그죠?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19,000원. 와, 많이 왔네. 거의 다 왔네. 자,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왜? 말이 다르죠, 아까하고. 추세가 다르니까 그래요. 다른 거 뭐, 우하향하는 거하고 달라, 말하는 게. 자, 뭐다? 하락한 추세 돌려냈다, 이겁니다. 와, 먹을 가능성 70% 이상. 저는 그렇게 점칠게요. 먹을 가능성 7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단 말이지. 자, 1, 2, 3, 4, 5 따진다 해도 여기를 3, 8로 따지면 엘리어트 파동하는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5파 끝났다 이러면 바보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 잠깐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하니까. 평소 잘 이야기 안 하던 거죠. 자,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성의있게 합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성의있게 해줘. 자, 여기를 1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파로 볼 수 있고 여기에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파동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면서 3파가 연장 파동으로 걸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과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장 파동이 걸렸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5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3파동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잠깐만 1, 2, 3, 4, 5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좀 갈 거 남았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목표치 얼추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목표치 어느 정도 왔고, 조정을 옆으로 술술술 기고 풍 뚫어버렸어. 그리고, 자, 아이고. 저항권이 여기에 산재하긴 하는데요. 여기 지지권까지 왔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 18,000원 때 본인 매수 가격, 19,000원이구나. 여기 별로 안 깨고 반등 놓은다면, 당장은 되게 세게는 못 갈지 몰라도, 본인 단가 정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 높다.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뚫어버리면 조금 더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자, 그렇다면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한 2만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와, 기관에 수급 많이 들어와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중추절 그리고 광군제 등등등등 해가 이제 중국 제가 얼핏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옥죄고 있던 그런 한한령 개통 있죠. 그거
별로 표 없이 살살살 거의 다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풀린다면 중국 관광객들, 닥터케이 양산에 살거든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부산에 있잖아요. 그죠? 카지노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큐리야, 오빠가 해운대에서 버스킹 했는데 파라다이스 바로 앞에서 딱 했거든? 뭐 어디서 했는 거 이거 보여줄게. 여기 보면 닥터케이 가수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가수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소개합니다, 메리치스.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 닥터케이가 처음으로 팁 받았는데 수표 10만원짜리 받았습니다. 와우 대박. 여기 있죠. 여기. 해운대 두 번째 버스킹 첫 팁 수표. 요 수표 인증. 어? 그런데 아니 이 노래를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이제 같이 왔었고 제가 옛날 노래긴 한데 그 노래는 닥터케이는 다양한 장르를 구사를 하거든요. 뭐 힙합, 락, 발라드 등등등 블루스 이런 거 등등등 하는데요. 주로 뭐 즐겨 부르는 거는 발라드를 많이 즐겨 부르긴 한데 그죠? 김정수의 올드한 노래긴 합니다만 당신이라는 노래가 참 가사가 좋거든요. 내 품에 안기어 고이 잠든 그대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부르다가 눈물이 좀 나가지고 좀 울컥해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다 잘 울거든요. 그래서 좀 뒤돌아 서 있었는데 좀 불쌍해 보였는지 먹고 살 거 없는 무명 가수라고 생각했는지 몇 분이 팁을 주고 가셨는데 12만 3천 원인가 팁을 받았어요. 수표가 안정해 있는 겁니다. 수표가 닥터케이 앨범, 그죠? 30년 전에 냈던 앨범, 큐리. 그래서, 보니까, 파라다이스 지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재미교포? 제일교포?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라다이스 이야기가 나서 저게 생각났는데, 제가 전화해봤습니다. 수표 조회. 그 밑에 보면 수표 조회하는 거 있거든요. 혹시 장난치는 건가 싶어 궁금하잖아요. 수표 노래 부르는데 길거리에서 10만원 받았다니까 수표. 아 진짜랍니다. 그래서 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띵 해야 된다면서 지갑에서 5만원 바로 챙겨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여기 큐리도 뭐 알겠지만 고향이 부산이니까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 그 찌짐하고 오징어 먹는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 중국말 천지예요. 중국말 천지 거의 약간 과장해 가지고 한국말 반 중국말 반이에요. 진짜로. 야, 그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 많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죠? 여기만 심하게 안 무너뜨리면 그동안 1년인가 고생했다 하니 수익 좀 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먹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그거 들어가 음식 들으십시오. 좀 들을만 하실 거예요. 자, 한 시간 다 돼가는데 나중에 마칠 때 같이 방송 종료하고 난 다음에 한 곡 듣고 그렇게 오늘 헤어져요. 오늘 그죠? DJ가 될게요. 그죠? 좀 이따가 자, 바람스탕님이 굳이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 남기세요. 그죠? 여기다 남기시고 그죠? 강연의 책자 가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허용할게. 그죠? 그거 얄팍한 생각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러면 다 참석 안 하고 그냥 책만 받고 물론 책이 뭐 내용이 어떨지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허용할게.
댓글이 안 달린다고요? 이름이 뭔데요? 아이디 지금 해드릴게. 그럼 글자 하나 남기면 되죠. 제가 거의 다안 남겨도 다 해드렸는데? 거의 다 남겼는데요? 아이디 뭐예요? 아이디. 제가 거의 다 정회원을 다 바꿔드렸어요. 글자 안 남겨도. 인사라도 한마디 남기시지, 그러면. 정회원 등업 부탁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아유, 모르겠고요. 나중에, 어쨌든 여기 남겨놓으십시오. 저한테, 뭐, 어쨌든, 그게 들어가가지고, 정회원 등업 부탁합니다. 남기면 제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바람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해놓을게요. 댓글은 웬만하면 적힐 텐데요. 댓글 제한은 제가 안 해놨거든요. 댓글 제한은 없어요, 아마. 삼각수렴. 자, 잠깐 그럼 또 한번 넘겨봐 드릴게. 자, 이번 눈 크게 뜨세요. 자, 이번에 뭐가 보이는지 잘 보세요. 이야!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식 투자 5개명. 그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이거 이야기 한 번씩 들으셨죠? 자, 이렇게 일정 부위에 가서 안 밀리는 이 권력이 지지권. 그리고 올라타고, 자, 그 부위가 자꾸 밀리는 이게 저항권. 그러면 지지권에서 잘 사서, 그죠? 수익을, 잘 챙겨야 됩니다. 추세가 이탈된다든지 이런 목표치까지 왔을 때 챙기고 그때는 익절이겠죠. 그런데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사서 그죠? 지지권이다 생각해서 밑으로 까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미련 없이. 그리고 이러한 개별 종목은 매수 권역이다 싶은데 닥터케이 여기서 안 샀거든요. 그죠? 이거 몇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살수 있는 자리인데 안 산다 그랬습니다. 10월 4일날 딱 보면 돼요. 왜안 샀는가 하면 시장이 밑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삽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에요. 이런 거 일일이 강의해드립니다. 그죠? 그죠? 상승 추세 중에서 매수를 해야 자꾸 좋은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꼬꾸라진 거 이런 거 좋아한다 이거죠. 하락 추세 좀 자꾸 꼭 여기보다 훨씬 밑으로 까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던졌어도 저 밑으로 엄청 까졌다니까. 그죠? 아, 이런 거뭐 끝내주는 자료 아닙니까? 이거 몇 페이지짜리다? 빨리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몇 페이지짜리인가? 지금 77페이지까지 갔어요. 지금 현재. 그죠? 제가 이거 좀 정리 더할 생각이거든요. 많이 되면 100페이지 가까이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꼭 일부러 100페이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기본 80페이지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스프링 노트 만들어가지고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저거가 그냥 족보집이다 생각하시고 그 족보집에 있는 것을 한번 3시간 동안 확 집중적으로 그죠? 훑어나간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닥터케이 침도 맞아가면서. 아이고. 아, 아이고, 손이야.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르님 오셨네. 자,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릴 만큼 정리해드렸고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잠시 닥터케이 노래 한곡 듣고 그리고 수다 좀 떨다가 이렇게 하루 마무리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16%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은 0.04. 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대 엄봉으로 꼬꾸라졌으면 그대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양봉으로 장대 엄봉이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피곤해가지고요. 자,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캔들인데 안 당연하다 이거죠. 그죠? 비정상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한테 좋다 이겁니다. 음봉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바로 다 들어올리니까 양호하고 현재 도치는 충분히 용납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일봉이고 이건 분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모양 정도만 만들어줘도 저는 만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 요 모양만 돼도 저는 만족해요. 그죠? 조금 더 처지더라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앞에처럼 장대 음봉만 안 떨어지면 만족해요. 왜? 그래도 추세 회귀하려는 상황 나왔기 때문에 바람스틱님 또 후원해 주셨네. 많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내일 그 다음날은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죠? 그 비슷한 상황 한번 찾아볼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모양들도 그렇고요. 그 비슷한 게 어디 있겠냐. 현재는 뭐 쉽게는 찾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죠? 비교적 이런 부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략한다면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양봉으로 대번 들어올렸어요. 여기 인근 이 컨비네이션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된다. 컨비네이션이 봉 한 개만 가지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인근의 봉의 흐름 그리고 여기 흐름을 가지고 컨비네이션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음봉 일색으로 막 무너질 때 안 좋았죠. 그런데 대번 장대 양봉을 박았어요. 일단 반등의 신호탄이에요. 그죠? 그 앞에 뭐 있습니까? 도치 비슷한 거 하나 있죠. 그죠? 이거 방향 전환 그리고 밑으로 밀리는 게 정상인데 대번에 양봉을 들어올리고 그 다음날도 밀리다가 다시 끌어당기고 윗골이 있어도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조정 잘 받고 이게 닥터K가 말하는 양호한 조정 그리고 위로 띄웁니다. 이러한 상황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크게 안 무너지고 적당하니 뭐 며칠도 상관없어요. 며칠도 상관없습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3일도 별로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 밑으로 콱 앉혀져야 돼요. 적당하니 움직이다 가도 되고요. 고란 상황 요런 상황이네. 이틀 정도 상승 이후에 한 3일 조정 좀 받았으나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 여기. 그죠? 그러면 양호 올라가네. 이런 상황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오늘 굳이 많이 안 가도. 자,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흔들림도 있었는데 다시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 타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하락폭 있던 거 끌어당겼으니까 오늘 적당하니만 마무리하면 큰 문제 없다. 현재 그러면 유럽 상황은 키움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안 보이니까 제가 핸드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독일은 0.44 상승 중이고요. 영국이 무슨 일 있습니까? 1.17% 상승 중입니다. 자, 프랑스는 이거 수도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프랑스. 오늘 안 합니다. 프랑스는 쉬는가 봅니다. 자, 유럽, no problem. 그리고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 양호.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체크할게요. 야간 선물 0.13 양호. No problem. 그죠? 그렇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주도주 섹터는 IT 전기전자다. IT 전기전자 중에서도 밑에 있는 마이너 그룹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가 닥터K는 3인방이라 했는데 SDI 조금 흔들려요. 왜? 자꾸 불나. 여기서 불안 났고 또 불났어요. 그리고 확 무너집니다. ESS 저장장치 있죠? 썩창 이러면 안되죠. 창숙님이 2만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개월 됐다. 닥터K 방송을 미친듯이 들어보십시오. 미친듯이 들어보시라니까. 그죠? 야, 행운이야 진짜. 1개월 만에 만났다는 건 진짜 행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또 행운이 아니라 시장 돌아가는 타이밍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현명한
현명한 분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했다면 밑에 댓글 달아야 됩니다. 닥터케이하고 친해지는 방법 쉬워요. 저 큐리가 저하고 원래 안 친했어요. 근데 댓글 달면서 저 귀엽게 보니까 예뻐해주고 있잖아요. 저 공부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 안 하면 친하게 안 지낸다니까 억지로라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라도 제가 챙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댓글 다십시오. 댓글 달줄 모르는 분 혹시 있던데, 달줄 모르는 분 있어요, 혹시? 핸드폰을 본다면 이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리면 댓글 다는 데가 나옵니다. 밑에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댓글 다는 데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송 일정 잘 보시고 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시한 종목들 마음에 내키는 거 있으면 같이 매수도 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바이오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바닥을 친건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돌려볼까요? 마무리 하는 듯 하다가 또 연결되네. 이러면 곤란한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60일권 강하게 돌파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자, 휴젤이 모양, 괜찮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 그죠? 신라젠 하면 안 되고요. 헬릭스 미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HLB도 별로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바닥권에서 다 돌파하려는, 하락 추세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인데, 탁트케이는 탑픽을 하라. 탑픽이라면 그 말이 정확하진 않은데, 최우선적으로 뽑는 종목을 탑픽이라 하긴 하는데, 탑 클래스 종목을 하라. LG전자 솔직히 탑 클래스 아니거든요. 무슨 이유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석님이, 그죠? 1등 해야 돼. 삼성전자, 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야 돼. 자, 유추해보건대, 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LG전자가 뭐 조금 그래도 그만그만 하지 않겠느냐 해가 샀다라고 저는 한번 점을 쳐보겠어요. 그럴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건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이런 걸 너무 지저분한 거 하면 못 이겨내요. 셀트리온 일단 중장기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라도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매수해도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처지면 16만 원권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16만 원권에서 반등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해버려도 된다. 일단 그 전략까지 드릴게요. 1.5배속 하면 되게 웃기겠네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닥터케이가 말이 빠르잖아요, 그죠? 중간에 어 예야 이거 할때 진짜 웃기겠네. 지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어 예야, 어 예야 뭐 이러겠네.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2배속이니까, 그죠?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림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힘없이 올랐다. 좀 양호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힘이 올라가려면 힘이 좀 비축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처지지 않고 적당히 좀 조정받고 다시 좀 상승할 때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온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고 자 디프리 방송 디프리 디프리 잠깐 할 거니까요. 닥터케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노래 한곡 여러분들께 라이브는 아니고요. 예전에 했던 라이브 선사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닥터케인 가수 출신이니까 그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시청료 두분 납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 주십시오. 공유해서 무료 방송 아침마다 하던데.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도 방송하던데 강의 들을만 하더라 하시면 공유도 날려주십시오. 자, 도중에 녹방 보실 때 광고 넣으면요 반드시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광고 수입 3천 원 정도 겨우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닥터케이 후원 해주시는 또 하나의 길은 광고 봐주시는 겁니다.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자, 마칠 때 오늘 저녁에는 부드럽게 성시경 스타일로 잘 자요.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